우리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강조해야 될 것 가운데 여섯 번째는 뭔가 하면 긍정적인 직업 가치와 태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직장에 100명이 들어가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강조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PQ, 열심히 하는 PQ가 뭔가 하면 앙드레 김이 얘기하는 패션이 아니고 패션, PASSIO에 열정적으로 하는 게 열정적으로. PASSIO, 열심히 하지 않은,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직업 가치와 태도. 우리 아이들이 맨날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것이 아니고 프로로서 당당하게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면 긍정적인 직업 가치와 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답게 그렇게 사는 거죠.